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HMM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HMM 주주분들 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신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엄청 재밌다, 뭐 엄청 유의미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반도체도 약하고, 자동차도 약하고, 2차 전지도 약하고, 바이오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끝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한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열심히 움직이면서 하루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죠? 하루가 초전도체로 시작을 해서 초전도체로 끝난 그런 또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콜을 외치면서 막판에 거의 매수가 거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HMM도 보시면은 쭉 기술적인 반등, 시가 정도까지 주다가 그냥 장 따라 밀리고 그냥 막판에 그냥 쭉 들어올 올리면서 그냥 끝. 그죠? 그러면서 결국 HMM이라는 이 정도 사이즈의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누구다? 지금 여전히 외국인들의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반면 기관들은 좀 일관성 있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단순히 들락 날락, 들락 날락, 딱그 정도의 움직임이죠. 아무래도 HMM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좀 재미는 없죠. 뭔가 움직임도 좀 묵직묵직하고. 뭐 내가 원하는 팍 사자마자 막 쫙쫙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종목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좋은 건 뭐예요? 돌릴 수 있는 거죠, 돈을. 자금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백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한들 뭐 티라도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결국 뭐예요? 수수료 장사하는 그런 종목들 딱 좋죠. 시가총액도 커. 완전 테마 잡주도 아니어가지고 묵직묵직하기도 해. 그런 종목들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1차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차트 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구간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예, 딱요 정도에서 뭘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기술적 반등. 즉,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얼마를 넘어가줘야 돼요? 2만 원을 넘어가줘야 돼요. 하지만 2만 원을 넘어갈까 하다가 못 넘어간 사례가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뭐예요? 방향성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즉, 상승과 하락 하면서 수렴에 거쳐가고 있는 거죠. 결국 요 구간에서. 17,500원, 18,000원 구간에서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는 확산 후 다시 수렴해 가는 과정인데 수렴이다 하면은 결국 어느 지점에서 위 혹은 아래의 방향성을 만들어 갑니다. 위 혹은 아래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데 그때 제가 요때도 사실 HMM 최근에 그 결과 안 나왔을 때도 말씀드린 게 뭐였죠? 위 아래 방향성을 분명 수렴 후에 줄 거다. 근데 딱요 구간에서 어떻게 됐어요? 뭐 많은 사람들, 주주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진 못했죠? 주주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고, 그 후에 하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은 일단은 밑으로 잡아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가고자 하는데, 위에는 일단 또한번더 어떤 구간이에요? 저항을 맞는 구간이다. 저항을 맞는 구간. 결국 여기가 좀 넘어가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냉정히 보면은 코스피 오늘도 외국인들 매수한 거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이럴 때는 종목들이 막 엄청나게 막 빠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잘 버틴다라는 느낌이 보다 더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있던 호재가 있던 그냥 적당히 지들이 매수할 만큼 매수 딱 해주면서 하루가 마무리되니까 재미는 없어도 뭔가 빠진다라는 느낌 별로 주지는 않죠. 근데 한번 장이 혹여나 갑자기 출렁한다. 출렁 한번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진짜 못 버티는 종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장발로 버티던 친구들이 이제 못 버티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HMM이 아니었으면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저항대를 계속적으로 맞고 있고 여기를 돌려 세우려면 요 2만 원 언더 구간 결국 추세를 돌려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려 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이슈화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특별히 뭔가 HMM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 밖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꾸준히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시장에 관심이 큰 곳, 그죠? 사람들이 좋아서 막 매수 너도 나도 상관없이 매수를 막 하고자 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인지 어떤 종목인지 그런 걸 내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이제 무료체험 100기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곧 100기입니다. 그만큼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몇 년 동안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또 투자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어렵다, 혼자 하기 머리 아프다, 혼자 할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VIP분들과 동일한 4개의 종목으로 체험 진행해 드리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